사장님네 식구들이 우리를 밀어내는 것 같지만 아니야. 실은 우리가 더해. 워낙 똘똘 뭉쳐 살다 보니 누구 하나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어. 그리고 상민이 아직도 금상민씨야? 네가 그러니까 상민이가 함부로 누나 소리를 못하지. 넌 언제든 나갈 사람이다. 나가야 하니 마음 안 열겠다 작정한 거잖아. 아니야? 마음으로는 안 받아들여지는 걸 어떡해요. 남인 건 맞잖아. 엄마가 너랑 다발에 앉고 맨몸으로 시집에서 나와서 이제 세상에 우리 세 뿐이다.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자. 거기서부터겠지. 그 어린 게 엄마랑 동생 지킨다고 쌈딱대서 누구라도 우리 식구 괴롭히면 가만 안 둬. 그 시절부터 그렇게 만들어서. 엄마가 미안해. 응? 온 세상 등지게 해서 우리 빼고 죄다 나무로 살게 해서. 근데 그루야, 이제 그 시절 지났어. 남이었다가 가족 되고 친구 됐고 연인 되고 그럴 수 있어. 이제 엄마도 혼자 아니고 니들도 어엿하게 잘 자랐고 잘 살고 있어. 이젠 좀 마음 놔도 돼, 응? 편해져도 돼.